에드사에서 마닐라 워터의 수도관 공사가 계속됩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된 수도관 공사가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닐라 워터 파이프레인은 마카티에서 쿠바오까지 진행되는 에드사 북부와 반대편 방향인 에드사 남부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북부 에드사의 경우 글로벌 시티 입구인 칼라얀 에비뉴에서 과달루페 브릿지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남부 에드사의 경우 라구엘로 가는 길에 있는 에스트레일리아 스트레이트에서 칼라얀 에비뉴 브엔디아 플라이오버까지 파이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마닐라 워터는 에드사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에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통체증을 피해 다른 도로를 이용할 것을 공고했습니다.